그러면 이제 삼각함수가 끝났는데, 삼각형의 활용이 끝났는데. 넓이 계산은 이제 문제들만 남았어요. 오케이? 됐어. 일단 쭉 정리부터 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첫 번째 이제 주어진 게 뭐고 이제 그때 쓸 수 있는 공식이 뭔지부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당연히 제일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뭐였죠? 그죠? 맞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잘 안 나오고 그 다음 배우는 얘기가 뭐냐면 뭐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를 구할 수만 있으면 그게 끝난 얘기니까, 그죠? 그리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내장판의 반지름이 R이 어때? 됐어요? 됐니? 그리고, 플레이 B,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주어졌대. 되니?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내장화의 반지름 R이 있었고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얘기인데 뭐 A, 여기에 B, 여기에 C라고 이렇게 나와줬다고 칩시다. 됐나? 됐나?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게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내신과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이 넓이가 6분의 1 R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R 맞죠? 맞니?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1 R이었다고 하죠. 여기는 2분의 1 R씩이 되는 거죠. 됐니? 그 세 개를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넓이 X는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두 번째 이번에 주어진 게 그러니까 시간순 그러니까 배운 시간순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두 변의 길이가 띵다고 세타가 주어지면 A, B, 그리고 세타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됐니? 생각은 뭐냐면 아마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걸 텐데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A,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A,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을까? 되겠니? 그러면 밑변이 띠고 높이가 A 사인 세타니까 넓이는 9분의 1 A 사인 세타 곱하기 B인데 A, B 사인 세타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변과 띠인각이 주어지면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쓰시면 됩니다. 될까요? 세 번째 이건 중상 때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번에 배운 얘긴데 외접원의 반지름
그리고 세 변의 길이 A, B C라고 하는 되니?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이게 있어서 A, B, C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낮에 이렇게 있었을 때저 삼각형 넓이는 4를 구해 A, B, C라고 할게요. 될까? 근데 이제 또 이걸 정리하면 2열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라고 쓸수 있대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거. A가 2열분의 A가 2열분의 B가 2열분의 C가 새로운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ABC라고 주어져 있대요. 되니? 요 길이 A, 요 길이 B, 요 길이 C라고 할게요. 될까? 그때 넓이는 먼저 이거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게 P라고 할게요. P라는 놈을 새로 잡을 건데, 이 P는 뭐냐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할게요. 되니?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의 반이야. 맞죠? 끝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보아야 되는 건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공식, 그러니까 사실 하나 더 있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안 쓴 거, 그죠? 2분의 1 곱하기 2뼈 곱하기 높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 찾으셔야 돼요. 나한테 문제에서 제시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알려줬구나. 그럼 이제 몇 번 공식을 쓰는 게 빠르겠구나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삼각형 세 점의 좌표를 줬을 때 x1, y1 1, x2, y2
콩나물 와이스. 이게 빠르면 좀 빨랐으면 저건 중2 때부터 아무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오케이. 좌표 조졌을 때 원래 저건 교과 과정 외에요. 근데 이제 그냥 다 알려주거든. 저게 유용해서. 뭐냐면 이걸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고 한국말로는 외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발품 공시라고 얘기하죠. 알아보면 되게 많이 쓰입니다. 자, 이렇게 주면 A X 콤마 Y1 B X 콤마 Y2 C X 3 콤마 Y3. 그때 넓이는 자 2분의 1 하고요. 뭐든 첫 번째 스타트가 뭐든 상관없어요. 오케이? 처음에 써 X1, Y1 이렇게 세로로 씁니다. 오케이? 한번 썼으면 그 다음 또 써요. X2, Y2. 오케이? 마지막 안 쓴 거 또 써요. X3, Y3 써요. 되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처음 것만 다시 한번 써줘. 돼요? 그러면서 얘랑 얘랑 곱해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요. 그것들을 다 더해요. X1, Y2 X2, Y3 X3, Y1 곱한 것들을 다 더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거꾸로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것끼리 다 또 더해요. X2, Y1 X3, Y2 X1, Y3 됐어요? 그 세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란색과 빨간색, 아니 파란색을 빼요. 그리고 절대값이요. 그것에 2분의 1 될까요? 자, 이게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얘는요, 얘는 또 간단한 게 봐. 여기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이제 그럼 봐봐. 여기 A, 여기가 B였으니까 여기 C였을 거죠. 맞죠? 근데 이 사인 C는 뭐란 말이야? 사인 C분의 몇이? C가 2R이잖아? 그럼 사인 C는 2R분의 C 맞죠? 2번에서 나온 게 이제 3번이에요. 사실. 될까? 그리고 거기 헤론의 공식은 저게 나와 있네. 개념세는 208쪽에. 그렇게 뭐 나오는 건데 이거는 거의 뭐 이 증명이 나오지는 않고요. 고등학교에서. 그냥 알고 이제 쓰는 얘기고. 나와도 수리 논술에서 나오죠. 그것도. 대학교 수리 논술 문제에서 나오고. 그냥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나한테 무엇이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몇 번 공식을 써야 되는지 매칭을 잘 시키면 돼. 알겠죠? 오케이. 잠깐만. 문제를 좀 풀고 갈까요? 지어야 되죠.
391번부터 볼게요. 끝나는 거.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두 명과 게임 가격이 나왔죠. 그냥 끝난 거 아닌가? 2분의 1 곱하기 A, B, sin 맞죠. sin 120도는 sin 60도랑 같고 걔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죠. 20분의 루트 3을 쉬었다 그죠. 394. 이번에 세면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세면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해문을 씁시다. P 2분의 7 더하기 8 더하기 9 24 나누기 12 맞죠? 넓이는 루트 p 곱하기 p 마이너스 a p 마이너스 b p 마이너스 c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가 5 4 3 맞나요? 그럼 루트 너 2의 제곱, 2의 제곱, 2의 4승 3 곱하기 3, 3의 제곱 곱하기 5, 8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5 12 루트 5 맞냐고. 답이네요. 오케이 판단해줘. 그 다음에 395번 봅시다. 사각형 ABCD의 넓이를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넓이 구하고 또 이 넓이를 구할 거야. 맞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되잖아. 맞니? 자,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sin 세타 이렇게 쓰시면 되죠. sin 60도가 몇이니까? 이니까 이 값을 여기 루트 3만 남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0루트 3이 됐어, 그죠? 맞죠? 근데 이제 얘감이 되게 얘는 판단 나왔고 게임감 나왔고 그럼 이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이 길이를 알아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죠? 그럼 이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못 구해요. 별의를 못 껴.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별 제곱은 4제곱 더하기 10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10 코사인 몇? 60도 될까요? 그러면 16 더하기 100 116 빼기 얘가 2분의 1이니까 40 맞죠? 맞죠? 그래서 76 맞습니까? 76은 4나누면 19니까 결은 그래서 몇이겠어? 2루트 19가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끝난 게 요새 끝 넓이가 2분의 1 A B sin 30도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거 까고 2분의 1도 까면 이거 3대니까 3루트 19네요. 그래서 10루트 3 더하기 3루트 19 답이 이렇게 있다고 싶어요. 될까요? 397번 같은 거 중간으로 봐야 되는데
인기가 많이 나오는데. 에이디의 길이를 구하래요. A가 60도래. 여기가 30도죠. 여기 30도죠. 요 길이를 구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구할 요새끼를 별이라고 할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쌓인 60도네요. 이 전체 넓이 맞죠? 많이? 그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로 봐도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별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별 곱하기 사인 30도. 오케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2분의 10 할게요. 될까?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12 루트 3. 응. 너 2분의 1이니까 3별. 너도 2분의 1이니까 2별. 5별은 12 루트 3. 내가 구할 별은 5분의 12 루트 3. 답을 끝내보죠. 오케이. 근데 말하고 싶은 게, 각이 이등분선이 나왔다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라서 항상 저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진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때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쓸 때도 있어.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럼 둘 중에 어느 길로 가는 게 맞냐라고 얘기를 하면, 똑같이 각의 이등분선인데 왜 이거는 삼각형 넓이 공식 쓰고 이거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냐라고 물어본다면, 힌트는 그거야. 힌트는 이 각을 이등분했을 때, 각을 이등분했을 때 원래 각도 특수각이고, 원래 각도 특수각이고 이등분한 각도 특수각이야. 그러니까 지금 30도와 60도는 몰아서 특수각이라서. 오케이? 그럼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 그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이 전체랑 같다라는 걸 쓰는 건 그거고, 그게 둘 다 특수각이 아닐 때는 코사인 법칙을, 그리고 또는 사인 법칙을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쓰는 문제로 변할 때가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의해서 써야 돼. 그냥 이거를 그냥 저거 나왔으니까 그냥 저렇게 풀어야지라고만 인지를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만 알려주면 되게 나쁜 거고, 판단할 수 있어야죠. 저 풀이가 안 먹힐 때도 있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될까요? 그리고 이제 사각형의 넓이는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끝낼게요. 빠르게 끝내는데, 잠깐 쉬었다가 사각형의 넓이까지 하면서 삼각형의 활용 끝냅시다. 알겠죠? 좀만 쉬었다 합시다.